마켓 무버입니다. 강원랜드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지난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 최초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면서 기업 가치, 주주 가치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해온 만큼 높은 배당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랜드 실적, 잠정 실적치가 나왔는데 3분기 만에 1년치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액의 경우 3,755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가 830억 원이었는데 930억 원 찍히면서 10%가량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1.3% 증가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당기 순이익 증가폭이 컸습니다. 24.3% 증가하면서 920억 원을 나타냈고요. 누적으로는 3,461억 원 기록하면서 작년 전체 당기 순이익인 3,359억 원을 뛰어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실적이 호조를 보인 배경에는 방문객 수 증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하면서 회원 방문객 증가율이 같은 기간 35%가량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4분기 당기순이익에 대한 기대치도 높여가고 있고요. 또 당기순이익이 높여지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의 규모도 늘어나게 되죠. 그럼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도 함께 살펴보시죠. 강원랜드는 지난 10일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겠다라면서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6년까지 주가 순자산 비율 PBR 1.2배를 달성하고 총주주 환원율 TSR 60%를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이제 자기 주식 매입에 나서는데요. 총 1,000억 원을 자기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올해 400억 원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600억 원을 포함한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계획이고요. 또 배당 성향도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배당 절차도 주주들을 위해서 새롭게 개선을 하게 됩니다. 배당 기준일을 배당액이 확정되는 3월 정기주총 이후의 날로 변경을 한다라는 건데요. 배당 규모를 먼저 확정한 후에 배당받을 주주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주들로 하여금 조금 더 투명하게 배당 계획을 세울 수 있고 투자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밸류업 가치가 늘어나고 앞으로의 배당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그리고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심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어떠한 이슈일까요? 함께 자막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 개막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해야지 좀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텐데 원픽을 하나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대표님. 저는 SK하이닉스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 한 길만 가세요, 그죠? 네? 실적이 굉장히 실적, 나오니까. 실적을 베이스로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원픽이다 말씀해 주셨고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하나를 꼽을까 했는데요. 네. 그냥 섹터를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딱 두 글자씩 하면 네. 바로 방산, 그리고 은행, 조선. 방산, 은행, 조선. 네. 원픽이라고 했는데 역시 박정식 파트너님은 네. 한 개를 못 고르세요. 보니까는 음식점 가셔도 제가 봤을 때는 짜장면 짬뽕 못 골라서 짬짜면 드실 느낌인데. 다 시켜요. 다 시켜서 많이 드신다. 그런데 이따가 두 종목 고르잖아요. 네.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날 종목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미래를 네. 이제 봐서 앞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네. 좀 잘 나올 기업을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박수범 대표님은 제가 봤을 때 음식점 가면 하나만 시킬 것 같아요. 그죠? 최애 메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먹는 걸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식사를 안 하는 걸로. 네. 네 SK하이닉스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줄곧 외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뭐 실적 부분인데 이번에 뭐 3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죠.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실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7조를 넘기면서
삼성전자를 이제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이 흐름들이 지금 현재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5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조 원 이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HBM3 12단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4분기부터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이 3분기 실적보다는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대략적으로 이번 연도 영업이익이 24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넘어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상당히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HBM은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HBM은 계약을 할 때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계약을 한번 하면 이제 거의 솔드아웃 된다라고 좀 봐야 되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실적이 지금 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HBM 3 12단이 이제 4분기 나오고 그리고 HBM4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TSMC랑 지금 공동 개발이 좀 들어갔죠. 아무래도 공동 개발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 파운드리 기술력이 좀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좀 쌓아야 되다 보니까 6세대인 HBM4까지 가게 되면 우리 멀티레이어 보드가 지금까지 많이 쌓은 게 지금 12단이지 않습니까? 12단인데 이거의 두 배인 24단을 쌓아야 돼요. 예. 레이어가 24개가 쌓여야 되는데 이 기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과는 좀 더 변화를 좀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 파운드리 쪽에서 쓰는 기술력을 어느 정도 접목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당히 고난이도의 기술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있어서 TSMC랑 조인해서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혼자서 하기에는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힘들다는 거죠. 그 기술력을 넘어서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고 최근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파운드리가 지금 이제 뭐 최근에도 뭐 그랬지만 뭐 파운드리 사업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고 기술력에 대한 문제점도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TSMC랑 같이 HBM4를 함께 공동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이렇듯이 지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다들 지금 TSMC랑 지금 함께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만큼 파운드리 기술력에 있어서는 TSMC의 독보적인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만큼 기존에 우리가 5세대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수율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는데 이 4부터는 좀 분위기가 확실하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TC 본딩을 통해서 레이어를 쌓아 올렸는데 이제는 TC 본딩이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SK하이닉스는 HBM을 통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상당히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실적이 더 좋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질문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이닉스가 어제 오늘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어디서 저점을 잡고 한번 매수해볼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똑같아요. 저도 하나의 개인 투자자로서 하나의 저 종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잡을까를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더 매수 시점을 잡아볼까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현재 19만 원에서 20만 원권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박수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적 여전히 좋고 내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HBM 기술 장벽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선전을 할 것이다. 이 SK하이닉스 실적 내년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실적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정식 파트너님, 은행조선 방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제가 이번 주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날 어떤 그런 종목들을 골라보았어요. 찾아보았더니 일단 오늘 29일 날에는 하나금융지주가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발표날 예정인데 지금 보니까 공시가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이제 1조 1000억 원이 넘는 좀 긍정적인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예상만큼 좀 양호하게 나온 것 같고 또 한국항공우주도 전년 동기 대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도 그래서인지 지금 뭐 장학형 캔들 나오면서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제조 좀 빠지네요. 네. 근데 이제 금융주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실적 발표나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일정 부분 빠지는 측면이 있는데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연달아 빠지면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내일에는 이제 삼성 SDS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생성형 AI로 이 삼성 SDS가 이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생성형 AI로 이 클라우드 부분의 매출 성장력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삼성 SDS가 예상만큼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주가의 상승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31일 날에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제 이런 방산 조선 관련 종목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요즘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조선 쪽은 이제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그죠. 때문에 이 실적 발표 기준으로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이제 해상 운임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 이제 물류를 하는 이제 기업들이 다시금 또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데 이 31일 날에는 LX 인터내셔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 발표 기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또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11월 1일 날에는 이 동원 시스템즈와 그리고 이제 기업은행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은행권은 뭐 계속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포장 캔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부품을 이제 양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이번 분기부터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465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탑재되는 이 배터리 규격이고 이 동원 시스템즈가 생산한 이 배터리 캔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이 되고 그게 이제 테슬라 쪽으로 전해지는 이런 긍정적인 지금 순환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나면 한 번 정도 좀 강력하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적주들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기업들 가운데서도 4분기 호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들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